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벌써 가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즌이 시작될 때 제가 늘 알려드리는 게 있죠. 바로 트렌드인데요. 2023년 가을 패션 트렌드는 과연 또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번 시즌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좀 전반적인 시대적인 분위기 이런 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봄, 여름 시즌에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가 있다라고 알려드렸죠. 그게 뭐냐면 Y2K입니다. 이 Y2K라는 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많이 입고 다니던 그런 스타일이 지금도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시즌에도 이렇게 과거에 주목하는 트렌드는 계속될 예정인데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뭔가 왠지 모르게 70년대의 분위기가 슬쩍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SS 시즌, 그 봄, 여름 시즌에도 레트로 퓨처리즘이라고 해서 과거의 느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조금 더 미래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몇몇 브랜드들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사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 이미 이 패션 트렌드가 왔잖아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그냥 현대가 되어버리거든요. 제가 패션이 20년 주기로 좀 돌고 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돌고 도는 그 주기 안으로 아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현대 패션이 되어버려서 딱히 색다를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과거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70년대 분위기가 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70년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때로 굳이 돌아간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70년대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1970년대의 경제적 상황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인류 최초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난 시기예요. 1970년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황금기에서 오일쇼크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 인류 최초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자본주의 황금기에 대해서부터 알려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전쟁 특수라는 게 생겼어요. 전쟁 때는 군수 물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필요한 제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수요가 엄청 증가하거든요. 그게 이어져서 전쟁 이후에도 굉장히 생산도 많이 일어나고 소비도 많이 일어나는 자본주의 황금기로 평가받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이 시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라고 평가받는 그런 때예요. 중산층이 엄청 많이 증가를 했고요. 제품이 넘쳐나던 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경제 성장률이 무려 480% 정도였어요. 근데 뭔가 이 시기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지 않나요? 코로나 유행 시기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중산층이 크게 증가를 하고 뭐 제품 같은 것도 많이 판매되고 명품 구매도 많이 일어나고 했던 그 시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황금기 때만큼 막대한 경제 성장률 이런 것까지는 아니기는 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근데 항상 과대 성장이 있으면 이걸 해소하는 효율증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1975년까지는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데요. 60년대의 경제 성장 효율증이 좀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아랍 국가들이 석유 무기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하는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경제 성장기에 물가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물가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높아지면 원자재 가격이 다 높아져서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희한한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때 인류 최초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것도 뭔가 비슷하죠. 지금이랑요. 올해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다고 경제 성장이 월등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70년대만큼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막 엄청난 성장과 급격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미 작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느낌이 난다, 약간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좀 비슷하다는 건 알겠는데 패션은 어떨까요? 최근에 아주 핫하게 떠오른 패션 트렌드가 있죠. 바로 올드머니 패션인데요. 이 올드머니 패션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오랫동안 부와 명성을 쌓아
쌓아온 상류층의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로고 없는 고상한 스타일의 제품들이 많아요. 이런 스타일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손꼽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언급되는 곳 중에 하나가 폴로 랄프로렌이 있는데요. 이 폴로 랄프로렌이 미국 상류층에 아주 빠르게 전파되던 시기가 1970년대이기도 합니다. 올드머니 패션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사진 자료 같은 걸 보면 대부분 폴로 셔츠 같은 거 좀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게 폴로 랄프로렌의 대표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실루엣에서 아주 특징적인 트렌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래시계 형태로 허리를 잡는 실루엣의 테일러링인데요. 이런 실루엣이 가장 특징적인 시기가 1970년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즌 트렌드가 완전히 70년대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90년대 디자이너가 70년대 스타일을 새롭게 해석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90년대의 미니멀리즘이라든지 2000년대의 크롭탑이나 카고 팬츠 같은 그런 특징이 좀 남아 있으면서도 70년대의 향수가 살짝 가미된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번 시즌 트렌드 컬러 중 하나인 레드는 브랜드들에서 시선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던 컬러이기도 해요. 우리가 꾸안꾸 스타일이라고 할 때 쉽게 많이 떠올리는 프렌치 패션 같은 것만 봐도 뉴트럴한 컬러 위주로 사용을 하지만 뭔가 포인트를 줄 때는 레드 컬러를 가장 많이 쉽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플레어 팬츠 같은 것도 1970년대의 대표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이는 이런 플레어 팬츠들은 1970년대처럼 아주 과장된 형태라기보다는요. 슬림한 부츠컷 핏이라든지 와이드 핏에서 플레어가 살짝 더해진 정도로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트렌드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옷장 전체를 바꾸지 않고도 몇 가지 아이템만으로 트렌드를 쉽게 즐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벨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허리를 잡는 그런 실루엣이 이번 시즌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이거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제품들에 벨트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좀 연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제품들이랑 잘 어울리는 벨트가 어떤 게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고 또 시도를 해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투나 바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어느 시기든 다 적용되는 거기도 한데요. 제가 그래서 캡슐 옷장 구성을 할 때도 바지 핏을 살짝 바꾸거나 외투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를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외투 같은 것들은 안에 입는 거 다 가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투 하나만 좀 이번 시즌 느낌 나는 게 있어도 그냥 웬만한 거 다 두루두루 돌려쓰기가 참 좋거든요. 그리고 바지도 마찬가지죠. 바지 하나만 있으면은 위에 상의 조금씩 바꿔가면서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뭔가 아이템에 투자할 만한 거 찾고 있으면 외투나 바지 같은 거에 투자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셔츠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름에는 티셔츠 종류만 입고 다니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가을부터는 좀 쌀쌀해지기 때문에 긴팔이 필요해지거든요. 근데 긴팔 중에서도 셔츠 같은 거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여름에 사두었던 티셔츠 위에 덧입는 용도로도 좋고 정장이든 캐주얼이든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유용한 것 같아요. 또 셔츠든 아이템 특성상 황변 현상 같은 것도 좀 취약한 편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환절기 시즌마다 깨끗한 셔츠 하나 정도만 투자를 해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레드 컬러의 가방 또는 신발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실 레드 컬러가 이번 시즌 트렌드 컬러라고는 하지만 옷 전체의 레드를 다 이렇게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좀 트렌드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포인트 컬러가 들어갔을 때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방이라든지 신발 종류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그냥 웬만한 경우에 다 적용을 해도 괜찮은 그런 정도의 시도이기 때문에 좀 쉽게 시도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한 이 네 가지 방법은 뭐 한 번에 다 적용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옷장에 잘 어울리는 걸로 한두 가지 정도만 적용을 해도 아주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라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요거를 참고하셔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해의
가을 패션 트렌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트렌드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려 봤어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